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ABC는 각각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재판소라고 나와 있네요. A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기관이다. 사법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죠. 재판소예요. B와 C는 표결 시 한 국가당 한 표를 하는데, C는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있어서 거부권이라는 것, 특수한 권리를 가지고 있대요. 바로 C가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걸알 수가 있죠. 모두 옳게 설명했대요. K는 국가와 달리 A의 재판 당사자가 될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만을 해결해 주죠. 그래서 재판 당사자가 될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이죠. 니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없죠. 재판소는 판결만 할뿐 힘은 없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은 바로 안전보장이사회죠. C.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관한 국제연합의 실질적 의사결정 기관이다. 그렇죠. 실질적 힘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리을.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B와 C에서 선출한다. B는 총회고 C는 안전보장이사회죠. 여기서 선출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기역, 디귿,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